드라마 보셨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당직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환자를 살리죠. 가족이 나온 적이 있나요? 그 드라마에 부인이 나온 적이 없고 애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저도 전공의 때부터 주니어 스텝 때도 집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몰라요. 의사도 왜 야구 보고 싶지 않고, 그죠? 영화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필수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피과로도 되어 있고요. 의사가 1,000명이 늘었는데 외과 의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비단 외과뿐 아니고 흉부외과, 비뇨외과, 산부외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과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입니다. 70년의 역사가 있는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된 것이 무한한 기쁘고요. 또는 저렇게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과는 이제 의료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과 중에 하나인데 여지에 많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수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피과로 되어 있고요.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3D과로 되어 있어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 또 의료 분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송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를 지정됨에 따라서 만성적인 저수가 때문에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일단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의사가 제가 보드를 따던 93년도에 외과 의사가 26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가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의사가 3,500명입니다. 외과 의사가 13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의사가 1,000명이 늘었는데 외과 의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비단 외과뿐 아니고 흉부외과, 비뇨외과, 산부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하게 될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과 의사가 줄어들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국민한테 갑니다. 맹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한 시간을 찾아가야 되고, 또 같은 의사 중에서도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 일부 오긴 하지만 요새 우수한 학생들은 환자 안 보는 과, 그다음에 소송 적응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될까가 안 오기 때문에 질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힘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외과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입니다. 드라마 보셨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당직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환자를 살리죠. 가족이 나온 적이 있나요? 그 드라마에 부인이 나온 적이 없고 애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저도 전공의 때부터 주니어 스텝 때도 집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몰라요.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에 열광하시지만 그 의사는 자기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의사도 왜 야구 보고 싶지 않고, 그죠? 영화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을 우리 전공의들이나 우리 후배 교수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모토가 이제 외과 의사가 외과 의사답게, 외과 의사도 사람답게 살게 하자는 게 저의 목표고, 외과 의사가 수술하고 외과 환자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서베이해 보니까 외과 의사의 3분의 1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외과 전문의를 따고 외과를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자, 이식수술, 암수술 이런 수술을 가르쳐놨는데 나가서 피부무용하고 성형수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의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외과 의사께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가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술 수가는 원가의 70%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 수가는 더 낮죠. 그러니까 외과가 중환자 수술을 많이 하니까 수술하면서 적자, 중환자 치가 더 적자. 그걸 어디서 메꾸느냐? 검사에서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과에서는 검사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검사를 많이 하더라도 나라가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중환자 보는 환자의 인건비라든지 치료비를 제대로 해주시면 외과 회사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유명 저널에 실린 건데요. 암에 대한 생존 통계를 내는 40여 개 국가의 10대 암 생존율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3개의 암이 우리나라 1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위암, 두 번째가 대장암, 세 번째가 직장암입니다. 이 암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 암의 치료율이 세계 1등이라는 거는 일단은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식수술, 그다음에 복강경수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입니다. 그래서 딴 나라의 의사들이 우리나라 배우고 오잖아요.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의료 연수를 와요. 99%가 외과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의 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대한외과학회 산하에
대한외과연구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외과의 전공의들 교육을 향상시키고 외과의 질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재단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공의들이 현재 술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비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회 정도 외과학에서 주말마다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수들은 거의 열정페이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전공의는 1인당 50에서 70만 원을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환자 치료받은 분들은 가끔 기부를 하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왜 하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의사가 돈 많이 벌던 시대는 지났고요. 특히 외과의사는 돈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외과의사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생만 강요하실 게 아니고 외과의사가 외과의사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그런 제도를 바꾸고 외과의사에 대한 교육을 해서 결국 훌륭한 외과의사가 나가서 열심히 치료를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국민한테 오는 거니까요.